첫 경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어, 사람이 들어와 있네. 녹화형이니까 딱히 채팅은 안 보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들어가네요. 이 덱으로 몇 승을 할 수 있을지. 5승 예상해봅니다. 많아봐요. 신성화가 너무 신성화가 한정된 덱이네요. 이름 나네. 그래픽카드 좀 줄여갖고 우서 그 상대는 스랄 두엄 해머를 위하여 자. 영예롭게 싸우리라. 검기 빼야 돼요. 이만한 하수인 많아요. 와, 여명의 파수범은 생으로 내긴 좀 그러니까 잡히길 바라면서 모아왔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요게 또 예상 밖에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특공대라든가. 피곤하겠다. 좋습니다. 안녕 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임무를 내려주시고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뭐 덱 자체가 지금 힐이 없어서 좀 무섭긴 한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 안 하겠죠 당연히. 볼렘이 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가 나오려나? 사실 투기장에서는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오겠지. 뭔가 나왔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게 잡초가 계속 올립니다. 1000만 아니면 개이득 취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가능하죠. 요거 요거 두 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것만 쓸 수도 있고. 이래서 마나 커버가 중요합니다. 마나 커버만 잘 맞춰주면 솔직히 써먹기 좋기 때문에 1번 망했다. 봅시다. 데미지가 부족하죠? 얘를 지금 잘라야 되는데 자를 방법이 없네요. 일단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많이 깔았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차피 이제 갈본 자체가 가버가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범퐁모 아니면 개인 득점. 사실 광역기라는 게 그래요. 맞으면 끝장나는 거죠. 아 힐터 나왔네. 안 좋다. 오! 좋은데? 힐터 아끼겠습니다. 우리 다 교환하자. 전장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교환해야죠. 상대가 교환해 줬는데 필드 쭉쭉쭉쭉쭉 필드만 계속 잡고 있으면 성기사 입장에서는 신병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게임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
플레이가 느리는 상대가. 요즘 초보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 겸손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버튼 수장 마라. 피부차 공격. 지금 교환을 해줘야 되지. 뭐. 첨보 많으니까 필드 하나씩 깔고 깔끔하게 갑시다. 주술사 입장에서 범폭이, 그러니까 주술사가 범폭이 거의 안 잡히는 이유 중 하나가 범폭인 희귀 카드예요. 이게 카드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발음이 다 새네. 다 새. 이게 카드, 이게 카드. 그래서 딱 점선 뽑을 카드가 나왔네. 좋다. 잘 안 나오죠. 주술사 상대할 때는 많이 까는 게 최대한 중요합니다. 뭐 반복이 두 장, 세 장 이렇게 있는 주술사 상대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이 깔면 그냥 그걸 뭐 할만해요. 어떻게 할까? 이대로 넘기면 게임 끝난 거 같았죠.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치라. 저거라 개구리가 이제 아 저희 마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콤보 나왔죠. 피 용사 좋아요. 거의 이겼네. 생분폭이 두 개쯤 떨어져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합니다. 지금 생분폭 두 개 떨어지고 그냥 없어도 필드 데미지만으로 원래 끝났죠.